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날씨 너무 춥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근데 이용길 등교 언제 하는 거야? 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지금 몇 시냐? 빨리 지금 언제 등교해 이용들? 자 이제 오셔야 돼요. 네. 자 언제 와? 자 오세요 오세요. 아몇 시야 지금? 몇 시야? 다른 형들 그 오늘 오다가 뭐야 아 지금 지나쳤어 아 지금 아 여기에요 여기 어 안녕하세요 와아 반가워요 와 반가워요 근데 또 이제 진짜 다른 형들 신발끈을 잘못 묶었대 약간 아 진짜요? 근데 세 명밖에 없네 여기 어디 그거 너무 뭐야 뭐야 아 전학생 잘못 들어왔는데 여기 4반이야 차 아 맞아 우리 반이야 앉아 정교회장? 정교회장! 손수건 손수건 잘 봤어 반갑다 앉아 드디어 다 모였다 시작하자 얘들아 시작하자 아니야 우리 기다려 한 시간 어 그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들어볼까요? 투어스 모이기 참 힘드네요 네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24-7 with us 안녕하세요 투어스입니다 저희가 왜 왔냐? 저희 왜 왔냐? 왜 왔을까요? 보고 싶었어 정답은, 맞아요 정답은 하나죠 여러분들 보고 싶기 때문에 맞아요 반갑습니다 정말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진짜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와이 뭐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활동이 끝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활동이 끝나고 2주간 그다음 토크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와! 그래서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형들? 어떻게 지냈어요? 같이 지냈잖아요 저희 되게 많은 것도 했잖아요 맞아요 팬사인회도 하고 와우. 팬분들 얼굴도 많이 보고 와우. 그리고 연습도 좀 하면서 와우.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멤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죠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또 이제 미우미우 팝업 맞아요 어땠어요? 처음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미우미우 팝업 와 근데 근데 그 브랜드 정말 유명한 맞아요. 브랜드잖아요. 전주에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사실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또 가가지고 정말 멋있는 옷도 입고 멋있는 그런 가방과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너무 소중한 추억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저희 또 보그 사원도 찍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들 어땠나요? 너무 멋지던데요, 다들. 너무 예뻐. 아 그리고 그날 저희 다 한 명씩 개인 거 찍는 거 봤잖아요. 맞아요. 뭔가 되게 다르게 다들 이쁘게 찍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영재는 엄청 잘 나왔어요 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 화보왕 저희 화보 맞습니다 저희 화보왕 다 잘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잘 나왔어요 다행입니다 저 그때 신유 형이랑 그 영정이랑 그 뭐지? 하나 약간 잠깐 밖에 간 적이 있었는데 자! 그때 자! 그냥 추웠어요 그냥 맞아요 추워요 네 추웠어요 자 지금 자 잠깐 날씨가 자 저희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또 왔잖아요. 뭘 하고 싶었어요? 또 이렇게 1집 활동이 잘 마무리되고 나서 정말 앞에 다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과 이제 이렇게 조금의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스케줄들을 했었는데 또 저희가 또 이제 뭐 당연히 팬사인회에서 보신 분들도 있지만 못 보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셨을 때 저희가 팬사인회에서 게임을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게임을 했었는데 그 게임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잡아 라이어 게임 잡아 맞아요 누가 설명이 완벽한데요? 어떻게 많이 무거웠나 누가 라이언지 맞춰보시랑 게임을 아 왜 이러는 거야 설명 왜 이래 라이어 게임을 할 건데요 라이어는 바로 이경민 이경민 라이어였어? 아닙니다. 당신이잖아. 저한테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제가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나눠줄게요. 자, 상당한 이제 여기서 라이어 한 명이 있고 남은 다섯 개는 이제 제시어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럼 제가 나눠드릴게요. 연습 게임이죠? 네, 연습 게임이요. 아, 연습 게임이요. 이거는요? 카테고리 뭔지 아세요? 카테고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카테고리가 그걸 어떻게 알려줘? 앞에 봐. 일로. 형 뭐야? 아니 나도 그럼 보이잖아요. 자, 이거 잘 자기만 보셔야 돼요. 와우. 이거군요. 아니 그럼 좀 볼 것 같은데.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다 뽑았나요? 네. 좋아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음식입니다. 맞습니다. 자 누구부터 할까요? 뭐, 연식 게임이니까 가볍게 가져가요. 가볍게 합시다. 가볍게 영점께 쓸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살면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죠. 음식을요? 저 이거 본 적 없는데. 굉장히 궁금해하시네요. 그러나? 궁금해하시네요. 자 다음. 오케이. 네. 희니 형. 신이 형. 이 음식은요 보통 메인으로 먹진 않아요. 메인으로 먹을 수 있죠. 네. 네, 이 음식은 진짜 맛있어요. 저희가 우리 방송하면서도 먹었어요. 우리 비하인드에서도 나왔어요. 엄청 큰 힌트네요. 그러니까요. 비하인드에서 먹은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 먹을 따로. 자,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오케이, 돌려. 이 음식 저랑 한진이랑 먹은 적 있어요. 와! 아니, 먹은 적 있어. 기현아, 기현아, 돌려. 나도 있어. 너 없어. 이유 없어. 우리만 있어. 날라요야. 저는 이 음식을 신이 형이 최근에 먹는 걸 봤어요. 오? 오? 어? 맞아. 그렇죠. 넌 알구나. 꽤나 최근이야. 꽤 최근이었어. 꽤 최근이야. 신이 형이 먹었다고? 머리 불러갔네. 왜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요. 아 이거 뭐라 해야 되지? 곁들어 먹는데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잘 조합해 먹으면 엄청 더 맛이 좋아졌어요. 나오세요 여기. 자 그럼 한번 골라볼까요? 아이고 좋아요. 무슨 게임입니까? 자 한 번만 할게요. 좋아요. 저 생각할 시간은 줘야지. 아니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나 진짜 아니야. 지우 형이 조합을 해요. 아니 진짜로 맛있는 건데 약간 진짜 못한다. 안에 잘 너무 맛있어. 뭐가 맛있어? 어? 아 그럼 맞아. 그런가요? 네. 여정이 김민 한 여기 좀 보셨지? 당신의 음식은 잠깐만. 감사합니다. 맞출 기회 줄게요. 다급해지셨어요. 다급해지셨어요. 이미 그쪽으로 다 몰렸는데 뭘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제 팬분들은 거기다 맞추셨어요. 댓글 보면 안 됩니다, 영지 씨. 영지 씨, 일로 오세요. 팬분들 댓글 보면 안 돼요. 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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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나 있어 지훈이 뭐야 지훈이 나 정답이 지훈이 나 아니에요. 네, 한번 SK이만큼 한번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됐는데 지훈이. 어떻게 지금 다 라이어 이십니까? 높으세요. 네 저는 라이어가 아니에요. 어? 진짜로 그럼 라이어가 이긴 거 일단 확정이에요. 라이어가 이겼어요. 맞아요. 라이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라이어 나오세요. 오! 그래서 무슨 음식이었죠? 어? 화불. 아니 라이어가 나와야 돼 지금. 누구야? 라이어가 누구야? 나야. 그치 무슨 음식이야? 아! 무슨 음식 것 진짜? 같아? 진짜? 저는 약간 솔직히 진짜 예측했던 게 크로플 와플. 이미 말했어. 뭔가 이거 말했어. 자 연습 게임!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내가 지을 것 같았죠. 저 아이스크림 나왔었거든요. 진짜? 그 때문에 맛있긴 하지. 아 다른 거는 다른 거구나. 아니 그 신유 형이 최근에 한번 먹는 걸 봐서 제가 뺏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형 저 하나만 해서 뭐? 크로플? 네 와플. 언제? 휴게소에서 맞아요. 집안에서 맞아요. 휴게소에서 다만 저한테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본 게임으로 이제 벌칙을 정하고 시작해 볼까요? 한번 자 신유 형으로 먼저 갈까요?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그 지훈님 거부터 제 거랑 하고 형 거랑 네 좋아요. 그러면 벌칙 정해 볼까요? 벌칙은 뭐라 하지? 팬분들이 좋아하실 걸로 여러분 좀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주실 수 있어요. 추천해주세요. 벌칙 추천. 그럴까요? 벌칙 추천. 일단 지훈이 게임의 카테고리는요. 뭘까요? 애교 3종 세트도 나왔고요. 애교 5종 세트. 애교가 진짜 사랑해줘요. 엉덩이요 이름 쓰기. 맞네요. 와우. 애교. 그럼 애교 32종 세트. 애교 32종 세트. 애교 8종 세트도 나왔는데. 빵빵빵. 딱밤 좋다. 아니야 그러면 애교 네. 5종 세트로 갈까? 좋아 애교 5종 세트로 가고요. 오늘 지훈이의 카테고리는 바로 스포츠라고. 근데 애교 5종 세트 5종 세트인데 별로 안 귀여우면은 약간 하나씩 추가해. 좋아. 멤버 다섯 명이 만족스럽게. 그렇게 좋아요. 엄청난 애교를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진짜 아주 해야 돼요. 엄청난 애교. 진짜 갈고 닦은 자기만의 애교. 맞아요. 진짜 아주 필살기면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필살기예요. 필살기. 자 보세요. 저도 이겨한테 한 장 하나 꺼줄게요. 고마워. 자 그럼 다 확인해 주세요. 와우 또 이 운동이 이거 운동 정말 제가 잘 봤는데 이 운동은 야 이거 이 운동이 진짜 근데.
자 그러면은 지은이부터 시작해. 지은이부터 시작하자. 지은이 끝났으니까. 지은이부터 해서 아까 반대로 이렇게 돌아올까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굉장히 잘해요. 오케이 끝. 정정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니야 너무 힘들었어.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이거는 내가 좀 많이 말했던 스포츠예요. 내가 진짜 맞습니다. 나도 진짜 많이 말한 이거. 아니야 형 너무 큰 힌트 주지. 큰 힌트 아니야? 했었던 적 있어 우리. 좋아요. 그 맞지 맞지. 아 진짜 이거 진심이고. 나도 진짜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비슷한 걸 하지 않았어 거기서? 뭐야? 뭐야? 왜 구경하려 그래요? 뭐야? 네, 네, 제 거는 제 거는 이 운우는 재미는. 근데 아까 힘들어. 얘가 많이 힘들어. 근데 아까 한진이 눈 봤을 때 눈빛이 많이 흔들리긴 했어. 아니요. 근데 솔직히 나는 영점이야. 바이브레이팅이야. 왠지 알았나? 제가 아까 그 나 많이 언급했다고 얘기했었는데 영점이 작은 목소리 나도 언급했어라고 했는데 되게 약간 나를 약간 무조건 팀으로 만들려는 그런 공세죠. 공감하세요. Are you F? 너무 갔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그럼 이 스포츠는요. 뭐랄까. 이거 약간 좀 설명하기 힘든데요. 뭐랄까. 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요. 진짜 엄청 많은 사람들. 표정 봐봐. 맞지. 잘 가세요. 맞지. 잘 가세요. 나는 맞다 생각해. 잘 가세요. 신이 씨. 저 할게요. 한 바퀴 더 돌아보자 그런데. 이거 왜 한 바퀴 더 돌아요? 저는 뭐 직접 가서 보든 뭐 영상으로 보든 뭐 같이 먹으면서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뭐요? 뭐요? 괜찮네요. 뭐요? 음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주제에 대해 설명을 해야지.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싶어요. 음식이요? 되게 건강하고 또 몸에 좋고 단백질 가득한 거. 좋아요. 자, 끝! 오케이. 다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진짜 모르겠어. 난 진짜 아니거든. 난 지금 의심 가는 사람 일단 영재형 그리고 한진이. 나도. 저 아니요. 한진이 아니야. 한진이 아니야. 진짜. 나는 약간 제가 형 너무 못해. 아니 나는 와 이런 말이 요새는 아니야 맞지? 아니야 왜 이러실까? 진여형 맞네요. 내가 결정해. 네 지금 너무 웃기려고 그러고 이 종목 앞에 우리 신체 부위 중에 하나를 더하잖아? 그래도 다른 종목 운동이 맞는데. 오 지윤이 진짜 아니다. 아 괜찮아. 지윤이는 진짜 아니다. 진짜 아니에요. 오케이 자 라이어 후보 경민 됐어. 그치 그치. 오케이 자 경민 아니야. 이 운동. 이게 너무 컸어. 이게 안 되고. 아니, 너무 큰 거지. 이렇게 연기를 또 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쓰죠. 너무 위험해요. 그쵸. 사각형을 쓰진 않아요. 아니 그걸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그쵸 스포츠 중에 공 안 쓰죠. 많죠. 수영 같은 것도 안 쓰죠. 그쵸. 도훈이 형. 이 운동을 하려면 도훈이 형이다. 왜요? 지금 약간 밸런스, 약간 뉘앙스가 이 운동을 하려면 지훈이 형이었어요. 이거요. 이거 뭐 저희 다 같이 했었던 적이 있어요. 어?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실까? 아니, 야, 약간 도훈이, 지금 아니, 다 약간 자기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 도훈이 형 나이 아닌데 너무 못해. 맞죠. 아니 진짜 이거 진짜 같이 한 적 있어. 우리 다 같이. 날씨 좋은 날? 날씨 좀 안 좋았어. 알지 네 신이 형이야. 알지 와 한지훈 잘한다. 한지훈 잘해. 네 이거는 저는 교민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오 당연하지 교민 다 잘하니까. 어, 이렇게 됐고 살짝 의심스럽습니다. 이거요. 그렇지 큰 걸로 가세요. 제가 큰 걸로 갈게요. 모든 다 할 수 있게 큰 걸로. 네 이 스포츠의 앞 글자 있잖아요. 네 이거는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맞지? 경민이 맞아요. 저 아니니까. 이거 너무 형 신이 형이 너무 INFP여서 한 줄을 많이 받는 거 아닐까? 오케이. 신이 형, 영재 해보세요. 오케이, 저 가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셰프를 못해요. 그럼 무슨 스포츠나 다 통일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알았어. 아, 다 헷갈려.
난 정했어. 나도 정했어. 아 근데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나는 틀린 말 한 적이 없어. 근데 만약에 설정했는데 근데 이게 틀린 그냥 라이어가 아니어도 그 몰린 사람이 애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면 그 라이어가 애교를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아니 없어. 우리가 라이어 맞추면 라이어가 애교해야지. 아 우리 그럼 이렇게 할래? 좀 틀려 바꿔서 지목을 당한 사람이 애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한 바퀴 더 돌아. 진짜요? 내가 진짜 내가 끝낼 수 있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접어야 돼. 그런데 이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얘들아. 하나 둘 셋. 아니 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아니 근데 하나 둘 셋. 와 그러니까 분명 맞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문제는 누구야?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제 중간 생이 맞 평소에 알아친 거 같아. 아니라니까. 아 그런가? 어. 아. 근데 영재형 너무 못하고 있고요. 내 생각에 한지 일단 우리 셋은 아니야. 우리 나까지도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 우리랑 어떻게요?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날씨가 안 좋은 날에. 근데 너는 기억이 안 나. 저 진짜 아니야. 무조건 지훈이야. 와 나 이거 진짜 헷갈리네. 이게 그러니까 제시어가 없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더 헷갈려. 형 게임 잘하는 거 알지? 아니야. 진영아, 그럼 진영아 일단 이거 하고 그럼 우리 한 발 더 갈까? 아니요, 무조건 진영이요. 아, 일단 해보자. 일단 투표해봐. 일단 투표하자. 하나, 둘, 셋. 나? 한진이. 나 한진이야. 그래, 진영이가 왔다니까. 뭘 이렇게 하지? 오케이, 지금 진영이 형 내 표. 오케이, 그럼 나는 라이어가 아니야.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까 이형이 앞에 글자 들으면 서운하다 했잖아. 그러면 지훈 맞아. 지훈 맞아. 아, 야, 그럼 라이언 누구야? 여기서 라이언만 나와. 무조건 한진이야. 라이언만 나와. 뭐라고? 한진이야. 아, 진짜 너잖아? 아, 너잖아. 나간다. 라이언 아, 나와주세요. 무조건 한진이야. 저 아니요. 저 아니요. 아, 라이언 나와주세요. 라이언 누구야? 이제 말해도 돼. 어디 나래?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뭐지? 얘야, 그거 아니야. 맞네. 한진이야. 맞춰봐, 맞춰봐. 우리 거 맞춘 게임이야. 우리 거 맞췄어. 이거 게임. 우리 거 한진이가 라이언 맞아. 근데 다른 거는 우리니까 우리 뭐 무슨 게임일 것 같아? 우리 한 해본 적이 있어? 무슨 게임일 것 같아? 규민? 아니야. 때 야구. 아아 나는 진주 형이 중간에 알아챈 줄 알았어. 아 뭔가 그래서 약간 모르길래 약간 아 이 형 눈치챘다. 그러면 애교를 마지막 게임 걸로 마지막 한 번 더. 그래 한 번 더. 오케이. 되게 애매했어 벌칙장. 아 그래요. 여기까지 우리 벌칙장을 어떻게 할지 구성해보자. 좋아. 이런 경우가 나타났을 때는 근데 이게 라이어 대 그 일반인이니까 그냥 지목을 많이 당한 사람이 이걸 하는 거죠.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재밌다. 맞췄으면 좋네요. 봐주세요. 다음 게임 키워드는 동물이래요. 동물인가요? 오~ 재밌겠네요. 애니멀. 그리고 하트 표시된 게 라이어예요, 여러분들. 아, 알겠습니다. 나 처음에 그래서 내가 내가 만든 게 하트가 되셔서 꾸며주신 건가 생각했잖아. 여러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좋아요. 자. 자. 지금 믿을게요. 아, 날 믿어야 돼, 얘들아. 오케이. 날 믿어야 돼. 오케이. 자. 영재 형이 나와. 와. 라이어 영재 형이야. 뭐? 맞지. 진이 형이다. 아, 오케이. 일단 믿으라고 아까까지 설정. 진행해보자, 생각. 그럼 저희 믿는 신이 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여기 처음에도 지금 약간 얼렁뚱땅 넘어가잖아요. 이제 바로 판 80% 확정. 벌써 큰 거부터 갈게요. 오케이. 이 동물 이빨이 날카로워요. 근데 맞잖아. 맞잖아 근데. 아... 어떤 식으로 날카로워요? 근데 이것도 맞잖아. 이렇게 날카로워요. 이렇게 날카로워요. 물려보래. 내가 근데 이 동물한테 물려볼래? 내가 근데 그 동물 이빨을 지목할래? 지목할래? 나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오늘의 여기서 지목을 해보세요. 아니야. 자. 자 일단 한진 그럼 야 일단 이게 확정이니까 그게 힌트를 주지 말자. 일단 가보자. 그냥 형 그냥 우리 한번 친해봐. 딴 거 말하자. 못 맞추게 뭐 못 맞추게. 아니 아니라니까 나 한진 해봐. 제 동물은 진짜 저 제일 좋아하는 나도 엄청 좋아해. 나는 한진이가 왜 좋아하는지 알아. 아 진짜 제가 이 동물하고 손잡고 산책한 적 있어요. 진짜요? 이 동물에 애기였을 때 저희 집 근처에서 산책을 했었어요. 아 저도 그거 뭔지 알아요. 어떻게 숨었어요 산책을 해요? 아! 이 친구를 업어준 적이 있어요. 와! 너 진짜 착하다. 진짜 착하다. 너무 헷갈려. 저는 그 놀이공원 막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 작은 친구들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마를 해서 와! 진짜 착하다! 너 진짜 착하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오. 자, 진요 뭘까요? 뭘까요? 이제 진요 뭘까요, 진요 저희? 우리 아 진짜 결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해봐요, 말해봐요. 이 동물 있잖아요. 그 저희 중에 키우자가. 맞아요. 야, 맞아요. 제가 키우거든요. 어떻게 알아? 우리 숙소에 있잖아. 가방 벗어주고. 그러니까.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춤도 춰요. 네? 저희 그래서. 자, 앉지, 앉지. 같이 한번 넣어보려고 그랬지. 이 동물은 한국에서 많지 않아요. 오. 맞아. 나 알 것 같아. 한국에 많지 않지만 우리 집에 있다. 진짜로? 그게 맞는 말이다. 맞아요. 자, 이제 저는 진짜 힌트 드릴게요. 네. 이 동물은 이 동물은 고기를 좋아해요. 네, 제대로 한. 야, 근데 이거 너무 큰 힌트 아니야? 왜 약간 너무 큰 힌트야? 아, 너무 큰 힌트인데. 아, 약간 다른 걸로. 오케이. 이 동물은 금이가 라이온 것 같은데. 금이 약간 라이온 같은데? 지금 힌트 한 개 얻으셨어요? 이따 써먹으세요. 금민이 지금 약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길을 약간. 야, 아무거나 말해, 난 너 믿어. 경이랑 너랑. 야, 게임의 본질을 생각해. 이 동물 학교에서 봤어요. 오, 맞아. 학교에서 가끔 봐서 진짜 모르겠어. 맞아. 학교에서 가끔 봐본데. 저 어제 저는요. 저 어제 퇴근하다 길에서 마주쳤어요. 와, 착하다. 나도 약간 이거 진짜 착하다. 나도 약간 퇴근하다 마주치면 봤어. 뭐겠죠? 맞춰볼까요, 신지 씨? 저까지 할까요? 네. 이 동물을 제가 꼭 닮았으면 좋겠어요. 닮았어요. 오, 닮았어요. 실제로 닮았어, 근데. 응. 단순이요. 자, 지목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어? 아니야. 그래도 신이. 나라고. 아, 어떻게? 아, 잠시만. 근데 어떻게 공? 아니 시키려고 이상하지 말고 이상하지 경민이 세표. 아, 신이형 세표. 세표. 투명 투시. 아, 그럼 신이형 세표네. 야, 지켜줄 수 있어 없었다. 어필을 어떻게 뭐? 아, 저 뭔데요? 세표. 신이형 세표. 표정. 표정 봐봐. 그렇게 믿으라고 말을 했거든. 와. 저희 투어스 아기 강아지들은 저를 믿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동물이 뭐죠? 동물부터 말하는 거예요. 저 지목된 거 아니잖아요. 경민이도 세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그럼 진짜 마지막 한 분. 오케이. 하나, 둘, 셋. 내 그렇게 표정으로 자야 돼. 표정 봐. 여러분 이 표정을 좀 찍으셔야 돼. 이렇게. 제발. 오케이. 자, 그러면 신영이 지목 당했습니다. 네. 애교는 친해지 기회예요. 제가 라이어로 이렇게 지목이 됐는데요.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 동물은 뭐냐면요. 이 동물은 뭘까요? 털이 복슬복슬하고. 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바꿀 기회 줄게. 아니요. 야, 털이 복슬복슬하니까 얼마나 많아? 다섯 명 다 얘기해라고. 예, 근데 지금 눈빛 흔들려. 아니, 털 복슬복슬하니까 얼마나 많아? 규민도 하나 강아지도 있고.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바꿀 기회를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아니야, 줄게. 근데 그 동물 털이 복슬복슬. 그럼 한 가지만 더 말해. 근데 그 동물이 털이 복슬복슬한 거 이외에 한 가지 더 얘기해. 그럼 우리가 이제 이빨이 날카로운 거? 털이 복슬복슬하고. 또 이제 가장 결정적 힌트는 말하면 경민이 알 것 같았어. 야, 말해. 그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거 다들 보실지 모르겠는데 사진 아시나? 이 동물 그 사진. 오? 맞는 것 같은데. 나의 이거? 알아? 아니야. 지금 바로 바꿀 기회 줄게. 자, 하나, 둘, 셋. 네, 아, 내가 신해. 네, 찾으세요. 저는 라이어가 맞고요. 와! 그래서 저희가 한 첫 번째 듣자마자 바로 맞추셨어요. 이게 맞다. 동물이 뭔지 한번 맞춰볼래요?
맞추면 5종 세트에서 줄여줄게요. 근데 이거 팬분들도 못 맞추실 것 같아. 5종에서 3종으로 줄여줄게요. 이번에 아라카도 때서부터 지금 큰일 났었어. 어, 이 동물 제가 듣기로 예측해봤을 때 유치할 수가 없는 얘기들 하는 게 아니라 못 맞춰줬다 하고 업어줬다 하고 얘기들 좀 많이 변질돼가지고 형, 한진이 형 말로만 조합을 해봐요. 어! 맞췄어, 팬분들! 거기에 있잖아요. 진짜? 뭐? 대박. 용인 놀이동산에 많죠. 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지난 많지 않아. 있었죠. 판다. 땡. 고양이. 판다 맞잖아요. 아니야. 판다 아, 정확하게 정답 아, 판다 아니에요. 정답하고 해야 돼. 정답. 정확한 풀네임. 아 이거 풀네임 말이야.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았잖아요. 아 제가 맞췄잖아요. 아 이거 정 적혀 있는 대로 얘기해야 돼요. 네 정확하게. 뭐예요? 스펠링까지 말해야 돼. 네, 판다가 맞습니다. 와! 배드민턴 아니었어? 와, 맞췄어! 진짜 맞췄어. 진짜. 판다 맞아. 어, 맞췄네? 그럼 나 이기고 그러면 맞아. 어쨌든 우리가 라이얼을 맞췄지만 판다를 맞췄기 때문에 신이 형이 애교는 나머지 친구들이 없어진 걸로. 아이, 영정이 하자. 좋아요. 그러면은 빨리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좋다고 치는 것 봐 얘. 아 이게 자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정리해봅시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가 이긴 거잖아요. 네. 다섯 분이 애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5종 세트잖아요. 5종 세트가 하나 네, 한 번씩. 좋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아 오. 이건 아니다 싶을 때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를 외칠게요. 저 하고 싶은 말 있습니다. 이제 애교 5종을 하고 5종 세트를 하고 유종의 미래. 아니요. 네, 여러분들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아, 저 진짜 라이브 방송 끝날 때까지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갈게요. 네. 누구 그러면 영재부터 하나 이렇게 할까? 좋아요.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판다가 남았으니까 되게 좀 은근진하게 되게 저 평가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지? 너희 큰일 났어 이제. 영재 판다. 다시 한 번 더. 빨리 해버려, 빨리 해버려. 대나무 주세요. 인정? 다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차마 행정을 너무 좋아요. 해야지. 아 지금 마지막에 볼게요. 네. 아, 다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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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응. 하이자. 넘어가. 넘어가. 아. 넘어가. 아 뭐야? 좋아, 넘어가! 지훈이! 아, 진짜! 와, 아, 진짜! 진짜 많이 기대해주세요. 너무 기대되거든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너무 기대된다. 아, 알았어. 아유,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이럴 시간에 다 했겠다, 벌써. 사탕 쓰서 안 돌아. 와, 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아, 사탕수수 왕.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사탕수수 좋네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물음표 물음표. 아, 세상에. 와, 아,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 좋아요. 혹시 판다에 대해서 뭔가 에피소드가 있으신 분 있어요? 갑자기요? 저 뭔가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터지실 것 같은데. 아 네. 저는 판다가 부르는 걸 실제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오, 오 대박. 따라 부를 뻔했어요. 멋있다. 감사합니다. 아, 멋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까 라이어 게임 때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네.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 설마 그걸 언급하려고 하신 거 아니죠? 맞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지금 저 맞습니까? 네. 나 맞습니까? 아 그거 그래 언급해봐 우리 경민이 하고 싶은 거 나한테 하고 싶은 거 해봐.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일정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케이콘도 이제 갈 수 있고 또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이제 SSG 시구 워시탑을 가게 됩니다. SSG 랜더스 맞습니다. SSG 랜더스 시구 워시탑. 저희 시구를 엄청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저희 바로 와주신 만큼 그리고 또 꼭 야구를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이야기죠. 진짜 야구 너무 즐겨주셨어요. 이게 뭔가 플래시가 터지거나 반사가 되면은 되게 또 경기 중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요. 잘 안 보이거나 해서 그래서 꼭 야구를 즐기는 마음으로 와주시고 저희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투어스 팬분들이라면 뭐든지 다 그쵸. 즐기실 수 있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야구 정말 좋아했고. 저도요. 근데 이렇게 진짜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야구 잘하잖아요. 네. 네. 그 항상 안 다치게 질서 잘 지켜주셔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홍보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영준이 또 야구 잘하잖아요. 저요? 네. 야구요? 야구 잘하고 싶죠. 야구 너무 재밌는 게임이지만 저도 우리 나중에 다 같이 꼭 멤버들이랑 야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야구 했었어? 했었어요. 아 오케이. 아 알았다. 아 그게 캐치볼 비슷하게 했었어. 맞아. 맞아. 자 좋습니다. 그럼 저희 잠깐 댓글 타임 한번.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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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소통 타임. 좋아요. 뭔다? 사탕 수수. 어? 저희가 내일 투어스 클럽이 어! 맞아! 맞아. 맞다 맞아 와 대박. 티저가 아니라 본편? 맞아요 맞죠? 맞아 저도 진짜 기대돼. 너무 기대돼. 보고 싶어. 진짜 재밌거든요 투어스 클럽.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투어스 클럽 우리 저희도 너무 보고 싶어요. 영재형 보라트 해주세요. 아 귀여워. 저녁에 저희가 뭐 먹었어요? 저녁이요? 저녁에 저희 비빔밥. 네. 아, 맞아요. 비빔밥. 맞아요. 영재형 고양이 귀 해주세요. 그런 것만 해. 그럼. 아 해주세요.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좋아요. 아 이제 감히 조심하세요. 네. 어, 또 쉬고 너무 떨려요. 맞아요. 동훈이는 시타 안 떨려요? 시타요? 네. 저는 그 어렸을 때 하던 게 있어서. 그리고 제 전용 배트까지. 정말로 장난입니다. 어,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그래도 잘 해오기라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캡처 타임 해주세요. 저희 캡처 아 인생 레코드 포즈 그런 거. 와우. 아. 볼까요? 좋아요. 어떻게 그러면 네 가지 포즈를 조금 이렇게 뭐 생각해서 찍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사탕 슈슈. 사탕 슈슈 보자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사탕 수수가 아니라 사탕 슈슈요. 이렇게인가? 캡틴이잖아요. 근데 네. 그 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오. 이제 어제 이제 저랑 이제 지훈이 형이 짠 안무가 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완전 이렇게 돌리는 줄 알았어. 나 진짜 놀랐어. 놀랐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와 진짜입니다. 진짜요. 네, 저희 진짜 저희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틈틈이 이 시간 딱 쪼개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 되게 좀 다양하게 많이 할 거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오케이. 영재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 지방 팬사 이렇게 다녀와가지고. 맞아요. 어떻게 너무. 제가 또 윌버스에 재밌는 사진들 많이 올렸잖아요. 그 이제 지방 팬사 가서 네. 찍은 사진들 바다에서도 찍어서. 맞아요. 하고 그리고 어묵 맞아. 물떡. 감사하게 또 물떡이랑 그 어묵을 사주셔가지고 직접 밟고 나셨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거 진짜 너무 마음이 따뜻했어요. 진짜. 그리고 대전에 가서 유명한 빵도 먹고 맞아. 또 전주에서는 또 유명한 초코파이도 먹고 맞아, 맞아. 진짜 맛있었어. 이거 진짜 지방 팬사 가는 이유가 먹으러 가는 일이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드셨어. 맞아. 항상 많이 먹고 와. 네. 또 팬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네. 저희 뭔가 지방에 계신 팬분들도 뵐 수 있었고 그래서 맞아.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번에 이렇게 맛있는 걸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좋아요. 이제 이번 활동은 이제 팬사가 어제가 끝이 나가지고 저희가 총 14번 이제 대면 팬사를 했대요. 맞아요. 너무 제가 어제 자기 전에 그 음방 무대 그 바닥 어떻게 재질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바닥에서 첫 만남을 줄 일이 이제 거의 없다. 거진 한 99%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네. 진짜요? 네. 성세하시죠. 그래서 다음 활동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앱으로 진짜 여러분들도 진짜 건강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많은 활동 맞아요. 다시 찾아뵐게요. 네. 그럼 이 훈훈한 분위기를 이렇게 타임. 역시 영재형 사탕 슈슈 한번 하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원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엄지 손가락에 힘을 약간 빼시고 이렇게 다음 포즈 올라갈까요? 다음 포즈는 뭐지? 하고 있어요. 약간 기계 피는 거. 아 좋아. 야. 아 근데 그거 내가 문제 있어. 내가. 야. 보여달란 말은 나. 아 그래. 다 같이 그러니까 이야 하면서 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요. 하나 둘 셋. 이야. 마지막 하나 마지막 분 누가 한지영 한번 추천해줄래요?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저도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어 그래요? 먼저 하나씩 잠깐 이렇게 얼굴. 아 이게 뭐죠? 하나 둘 셋 차이카 이게 뭐예요? 하고 아직 안 끝났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걸치면서 좋아요. 하나 둘 셋 차 이거 싱가포르 차 이렇게 가져가지고 던져? 던져 이렇게 하지. 예, 총 세 개예요. 원, 투, 쓰리인 거야. 총 세 개예요. 여러분 기획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 바로 좋아요. 갑니다. 여러분 기대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카운트 세요. 나도 다니고. 6, 7, 8 원, 투, 쓰리. 예. 레이저까지요. 좋아요. 마지막 한 지점 하고 싶어요. 저 이거 하고 싶어. 저는 진짜 무엇보다 지중근의 사탕 슈슈 뭐 애교 먹지 않았어요. 사탕 소리 제가 진짜 멋있어. 용감하게 노래가지고 진짜 말을 나중에 안무를 짜도 멋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이렇게 짧게라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저희 앞으로도 많이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내일 공연은 잠깐 더. 네, 주시고 투어스 진짜 재밌을 거예요. 다음에 또 봐요. 앞으로 활동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네. 네. 그럼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24 7 with us.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 이야.